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산에서 그 동해선을 타고 울산 동점인 울산 태화강역에 내려갔고요. 태화강까지 갔다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제가 건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도심에서 지금 여기까지 한 20분을 제가 여기서 걸었고요. 보니까 남구 울산 남구 정동사거리라는 지명이 나왔고요. 여기서 제가 또 촬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은요 변두리인지 뭐 또 부산처럼 그 해운대 8차선 울산 변두리라도 지금 8차선 지금 다 되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뭐 그래 차는 안 댕기지만 여기는 평지고요. 울산은 다 평지입니다. 그 저 부산 같으면 뭐 그 뭐 동구나 서구나 이런 중구나 보면 삼복도로 이상 주택이만 형성되어 있는데 울산은 평지거든요. 대구처럼. 그러다 보니까 멀리 그 집들은 안 보여요. 딱 그 부산 이렇게 보면은 뭐 천막선도 보이고 이러는데 그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6.25 때 막 전부 다 그 이제 전쟁 때 막 그 부산까지 다 왔죠. 그 전쟁 안 하는 곳이라 해서. 근데 울산은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넓은 평지 이렇게 네, 도시 형성되다 보니까 위험하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 제가 조금 더 위에 직진해갖고 가서 이제 왼쪽으로 또 뭐 한 20분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딱 그 태화강역 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좀 더 갔다가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울산 이제 요 지금 뭐 울산 중심부가 어딘지 그건 뭐 남구니까 중구가 중심지 같으면은 이제 남구니까 이제 변두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좀 더 지금 20분 걸어왔고 한 20분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쭉 계속적으로 직진했습니다. 뭐 약간 이렇게 가야 되니까 뭐 여기는 뭐 또 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길이 잡으면은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 시간 좀 더 걸린다 보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울산 시내 시가지 풍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가지 풍경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갑니다. 울산도 도로에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예, 부산처럼, 부산보다 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부산, 저, 뭐, 기장 가도 사람 아예 안 보이거든요. 뭐, 그런 수준은 아니라도, 요, 시내니까, 울산 안에니까. 아니라도 울산도 사람 안 보여요. 그런 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막 건물도 많이 짓고 이러다 보니까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제조업이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전부 자영업 될까 싶으면 막 자영업도 막 했고요. 막 그렇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장사가 또 그하죠. 인터넷이 또 막 그하다 보니 인터넷에는 막 되거든요. 또 다이소가 다 아마 차지했어요. 문구점 그 다이소 다 가지요 전부 다. 그 다이소 가면 또 안정되고 가격도 정확하게 정찰제를 하고 있고 예 그렇고 일반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지금 인터넷 안 되는 게 이제 차량 수리 업체. 그 다음에 음식점. 그 다음에 뭐 떡집. 예, 그런 건 인터넷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가 지금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울산 어디 시장은 안 가봤는데요. 예, 그렇죠. 여기 이제 뭐 자동차니까, 예, 뭐 차 수리, 만점 차 수리. 예, 뭐 니도 차 수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지금 세상이 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로. 예. 어디까지 바뀔지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과는 자꾸 대화를 소통하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이를 한번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노후에는 어느 정도 그건 필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최대한 대로 하시면 돼요. 불안감 가지실 필요 없고, 예,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 생각해. 무엇이 최하로 됐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어찌, 예,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한 끼 두 끼 식사 아침하고 저녁만 다투면 된다. 예, 그런다고 뭐 당분간은 식량 그 안, 그건 장기적으로 가면 또 전락돼요. 예, 점심을 꼭 먹어야 된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과 저녁을 좀 더 많이 잡수면 됩니다. 그렇게 몸이 좋아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또 그 다음에 낮으로 제조업체에서도 일할 때 낮에 계속 일해보고 퇴근 시간 한 시간 빨리 하는 게 더 좋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 처음에는 그게 안 되겠죠. 아, 이쪽으로 가면 조금, 이쪽은 좀 강한 것 같네요. 좀 약간, 예, 분위기가. 이제는 좀 직진 더 할 겁니다. 좀 시간 보고. 예,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더 직진합니다. 제가. 예, 10분 정도 더 직진해서 왼쪽으로 쫙 갔다가, 예, 한 15분 정도 더 직진합니다. 아, 여기는 변두리인데, 이제 조금 가니까 조금 뭔가. 아, 이거 이제, 부산에서 이런 게 있던데, 비누를 딱 담가놔갖고, 하여튼 숙성시키는가, 그래갖고 합니다. 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옥상에다가, 참, 오늘 옥상에 갖고, 고추하고, 몇 개째, 올해 고추는 제가 처음 키웁니다. 예, 이제, 꽃같은 거 그런 거 막 괜히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먹을 거 그 고추 그거는 비타민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안 매운 거 있고 매운 거 하나 하고 해갖고 매운 거는 아주 뭐 매운 익혀갖고 이제 저는 김치는 안 담습니다. 그냥 이래갖고 된장에 섞어서 먹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거 파세기 마늘 그 돌려갖고 그럼 그게 비타민이라 이런 게 먹거든요. 별도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빨간 고추 하면 되고, 이제, 약은 안 뿌리면 이제 강한데, 그거는 봐갖고 그러고, 약도 조금 뿌리고, 막 씻을 때 잘 씻으면 되니까,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안 그러면, 그냥 우리 망을 칠까 싶어요. 약간 듬성듬성한 망 있잖아요. 예, 그거 치놓으면은 조금 도움이 안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약 안 치고, 예. 나비 같은 건 못 날아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 싶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이제 부전역이 내리면 부전역까지 가서 앞에 그 모종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추하고 몇 개 하고 상추 네 개 천 하던데. 예, 그거 좀 사고 해갖고 뭐 오늘도 빨리 가면 그 심어 놓으면 되는데. 예, 그 심어 갖고. 올해는 그 심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고추하고 그 다음에 깻잎을 심으라고. 예, 하여튼 보고. 아, 걷기 운동이 최고예요. 예, 걷기 운동이 만병을 다 예, 정리해 줍니다. 걷기 운동. 예. 저거 이제 어제 책을 이렇 보다가 메모를 좀 해놨는데 잠시 책을 보다가 오늘 그 도서관에 이제 책은 일단 반납해 버리려고 하는데 아 내일 예 그러는데 지금 거기 보면 이제 술을 먹으면 뇌에 그걸 파괴를 시킨단 말입니다. 뇌 세포를 예 술을 잡수면은 이제 알코올 그러면 뇌를 그게 이제 심하게 잡수면 완전 파괴인데 적게 잡사도 뇌에 이제 그 세포를 파괴한다. 예, 많이 잡수면 그 이제 정신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도 벌써 세포가 많이 파괴됐다는 이야기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거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대요.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위장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양호한 그 효소를 좀 이렇게 죽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마라 이겁니다. 그 담배는 또 어떤 거는 그리 나쁜 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거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어떤 그 담배 폐하를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담배가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그 뇌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요 담배가 피우는 그 성분이 그러니까 이제 걸린 사람은 이제 뭐 폐암 걸리면 바로 걸리고 안 걸린 사람은 괜찮답니다.
예, 책자 보니까 폐암 안 걸리면 괜찮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보니까 예,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예, 그러니까 술은 안 잡수는 게 좋겠다 이리 싶습니다. 술 잡술 때 고기도 많이 잡수잖아요. 예. 예, 그 여러 가지 육고기도 많이 잡수고 하니까 술을 잡술 때 또 맛있고 맛있죠. 그 먹으면 저다 먹고 싶죠. 그러나 이제 몸을 위해서 예, 조금 여러 가지 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영향은 받아요. 근데 이제 예, 예,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채식이 우수하고 채식이 낫고 그 다음에 또 그거 채식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하면 이제 콩이나 또 이런 걸 이제 이래 여러 가지 걸 찾아보고 잡숴갖고 단백질 잡숴갖고 잡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뭐 일주일 한번 이렇게 뭐 보름에 한번 정도는 고기를 조금씩 드셔도 괜찮지 않나 이래 봅니다. 저는 그 닭고기를 테스트해 보니까 닭고기 메모탈이 테스트해 봤는데요. 저는 해봤지 않습니까? 당장 발바닥이 약간 발 앞에 고기, 발가락 앞에 고기서 두툼해졌어요. 그리고 한 5일쯤 지나니까 이제 지금은 또 괜찮고, 어제 과자, 그거 강냉이 티가 안 나니까 좀 달달하더라고요. 맛있어가지고 샀는데, 고기 좀 맛있어 샀는데, 그거 하는데 발바닥 양쪽이 약간 두툼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밥 많이 먹고, 아주 밥 먹고, 어제 라면 안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좀 먹고, 고구마 좀 먹고, 고구마 한 개 정도 예, 먹고, 이제 오래 놔두면 그 썩으니까, 냉장고 안에서도 상하니까, 그래 이제 빨리 먹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마차 나가면 된다, 이깁니다. 상 보고. 자꾸 자기 몸을 처박아놓으면 안 되고, 채식할 거는 자꾸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차하다 싶으면은, 빵이를 항상 잡숴야 됩니다. 우유가 들어가고, 빵에. 우유, 버터가 들어갑니다. 그거 다 동물성이거든요. 그래, 그런 거로 커버가 되고, 안 되면, 라면을 이런 항상 잡수면은, 그 슈프 거기에 이제, 거기 가루가, 그 동물성 단백질이거든요. 예, 삼양라면 이런 거 보면은 조금, 그래, 그런 거 좀 먹으면 안 먹는 것보다 그게 이제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쁜 현상을 치유해 나가면 된다. 예, 그래 보완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늘 자기 몸을, 잃었을 때 어지럽게 때려면 또 보완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단지 보완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아, 그것 딱 해서 막 고기를 막, 그 계획 없이 그래 많이 합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체질을 하는 거지, 체질아. 예, 체질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예, 그렇습니다. 떡집 많아요, 지금. 예, 길거리에 떡집 많습니다. 이제 제가 한 5분쯤 더 걸어가고, 5분쯤 더 걸어가고요. 이제 갈수록 자꾸 이제 도심비처럼 보입니다. 이게 딱 환경이.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도시 은영도 나오고, 예, 경남은행 나오고, 예, 이제 과일 가게도 있고, 과일 가게는 주구지 그 부근에 있거든요. 과일 가게는 건드리지 않고, 예, 이제 나오고, 빵집도 예, 베이커리 나오고, 예, 빵집도 나오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 5분만 더 걸어가고, 왼쪽으로, 오늘은 이제 걷기 운동 그리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비가 온다 그래갖고, 저도, 오후에 비가 오더라. 그래갖고, 이제 갈 때는 다 갖고, 그냥 제가 이제 댕기던 길, 이제 한 번 더 중복 촬영 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댕기는 길, 예, 그 암남공원 같은데, 예, 송도해수욕장까지 걸어가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남항대교 건너가는 거, 영도 그 돌아보는 거, 그 다음 태종대까지 걸어보는 건 이런 거 주변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기대 그게, 이기대 그게, 예, 내려갔고, 지하철에 하천 걸어갖고, 이기대, 돌아오는 거, 예,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는 지금 제가 그동안에,
동해선 이게 이제 돈 준 줄 알고 안 왔다가 이제 돈 안 내니까 제가 좀 3일째 달아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딱 먹고 싶은 게 이때 버릇이, 평생 버릇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딱 고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달 이래갖고 안 되죠. 그냥 이게 꾸준하게 그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남구니까, 남구가 꽤 큽니다, 지금. 예, 남구, 여기 남구 보건소, 그쪽에 또 구청이 있겠죠. 이제 오른쪽으로 하면 이제 구청 나옵니다. 아, 여기 이제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여기 좀 봅니다. 전 조금 더 걸어 올라가서, 이 아파트, 요 성경이네. 그 돌아서, 성경 아파트인데, 뒤로 돌아서 꺾어져 들어가겠습니다. 예, 뒤로 돌아서 꺾어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성경, 요 남구 성경 아파트 SK뷰. 울산 남구 SK뷰를 제가 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SK단지가 좀 크네요. 여기 하나 둘 세 동 되고 한 다섯 개 동 여섯 개 동 되겠네. 네. 주택가입니다 보니까. 저쪽은 저분이 소방서 같은 거 저 타워 보니까 소방 뭐 그런 거 같고 제가 건너갑니다. 자, 울산 남구 SK뷰 옆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건너편 현대입니다. 현대 아파트 평창 2차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평창이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저거 이제 점심 식사를 안 하고 건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시 세끼 먹는다 하는 게 그 언제부터 그런 건지 한번 그 밝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런 게 이제 모여갖고 병이 되는 거거든요. 삼시 세끼 잡사한 거. 그런 이제 그것도 쌀, 뭐, 현미,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고구마 그것도 삼시 세끼 먹으면 그 안 좋은 거예요. 예. 많이 먹으면은. 예,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리 말 그 오늘은 뭐 별로 안 그렇지만 한 5시간 어제도 5시간 그렇고 그 이제 오면서 송정에서 그 이제 저 캔 커피 마트 들어가 사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근무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캔 커피 양이 많아 갖고 좀 긴 거 사 먹었거든요. 그래 그거 좀 느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막 그건 그렇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커피를 안 삼을 예정입니다. 중독이 되면 안 되니까. 자, 아, 이거 개 키운 거, 개 그 강아지 그건데 막 꽤 큽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긴 뭐 여기도 지금 자, 이 아파트 SK가 요 딱 두 동 한 여섯 동 좀 되겠습니다. SK 비유. 예. 지은 지 한 20년 되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돌 겁니다. D글자로. 예. 갔습니다. 저 가서, 부전역 내려갔고, 식물 몇 개 사고, 예, 그리고 내일은 제가 또, 식수를 오라 해놨기 때문에 물통, 이제, 6개월 한 번씩 오는데, 그 내일 제가 기다려야 됩니다. 예, 기다리고. 그래서 오늘, 예, 이제 물 그 기다리고 전날 그래야 됩니다. 아, 요건 조금 요 단지 안입니다. 단지 안 일로 가거든요. SK 저는 자 일로 밖으로 돕니다.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어도 이제 그 과자 좀 남가는 그거 뭐 다 묶이고 분명히 아침부터 예, 뭐, 그래, 묵습니다. 집에서 뭐 묵죠. 예, 컴퓨터 보면서 또, 예, 묵습니다. 그거 보나 마나. 예, 밖에 나와보면, 그 때문에 저 밖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그 때문에.
선생님 밖에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뷰를 아, 옆에 가서 한번 쳐다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아, 울산 남구 남구 종합지원센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육아, 어린아이, 뭐, 이런 거, 키우는데, 종합지원센터. 제가, 여기 가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이건, 예, 한 골목도 올라가겠습니다. 자, 요, 돌라 그래, 한 골목도 올라가겠습니다. 뭐, 2층은 없고, 전부 다, 아, 2층 정도 해갖고, 쫙 돼 있습니다. 예, 2층 정도인데요. 학원 있고, 비가 한 방울 떨어집니다. 저는 건너겠습니다. 예, 지금 건너겠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남구입니다. 남구. 남구 맞습니다. 남구도 큽니다, 지금. 예, 이제 좀 더 올라가요. 이제 가게도 좀 늘어나고, 예, 건물도 조금 한 5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나 앉아 육식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어째 육식만, 어째 그 밥만 먹는 거 이러면서 다 그리 말해요. 예, 고기 먹어야 된다. 전부 다 그래요. 사는 맛 거의 막 100% 그래요. 그래 다 말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의심을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채식하시면서 좀 이상한 제품은 그것도 육식을 그때 좀 하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아, 요, 남구청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아, 남구의회. 그러니까 남구의회고. 아, 남구청 맞네요. 그러니까. 야, 자, 오른편 남구청입니다. 예, 남구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청이 이제 구청 앞에 좀 이렇게 번화하거든요. 오, 남구청이 뭐 그런 대로 큽니다. 예, 남구청. 남구청입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차. 예. 차입니다. 이게 무슨 차인가 모르겠는데. 예, 차입니다. 신울산이었습니다. 신울산. 요, 남구청입니다. 남구. 예, 남구청. 남구청 앞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 남구니까 요, 이제 식당 공무원들, 식사, 이런 거. 예, 음식점. 네, 앞에 있고, 네, 남구청입니다. 저 아파트, 저거 무슨 아파트인가 좀 괜찮은 게 있습니다. 두 동. 예. 전 옛날에 송도에 있는 그 탑스빌 그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구조도 그렇고, 예. 저기 옆에 그하고 같습니다. 그 이제, 그 딱 보니 형태가 좀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제 모양은 좀 다르게 했는데, 예, 아파트.
자, 여기는 자, 여기 제가 좌회전하겠습니다. 아, 남구청, 이거 남구청입니다. 자, 남구청. 울산시 남구청 앞에서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울산 시내 둘러보기. 자, 울산 시내 둘러보기. 예, 울산 시내 둘러보기. 예, 울산 시내 둘러보기입니다. 예, 울산시 남구청입니다. 예, 울산시 남구청 앞에서 제가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남구청 감사합니다. 울산시 남구청입니다. 감사합니다.